0340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동사는 1962년 현대양행으로 설립되었으며 1980년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의 귀속, 한국중공업으로 변경됨. 2022년 3월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 변경함. 발전설비 및 담수설비, 주단조품, 건설, 두산중공업, 건설중장비 및 엔진, 두산인프라코어, 토목과 건축공사, 두산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인 17,000톤 프레스 도입으로 발전과 산업 분야의 초대형 단조품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임. 기업 개요 대시 1962년 9월 설립되어 발전설비,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철,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발전설비 및 담수설비, 주단조품, 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건설기계 및 소형장비, 두산밥캣, 연료전지 주기기, 두산퓨얼셀 등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됨. 대시 2018년 3월 두산엔진 및 2021년 7월 두산인프라코어 사업 부문의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두산밥캣, 주 등 국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외 해상풍력과 복합화력, 담수설비 등 대형 EPC 프로젝트의 수주 호조와 함께 두산밥캣의 큰 폭 성장 등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원가 구조 개선되었으나 광고 선전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건설 관련 중단영업 손실 반영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해외 원전 및 소형 원자로, SMR의 수주 확대, 대형 해상풍력 터빈 출시, 두산밥캣의 농업 및 조경용 장비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 지속될 듯. 2023년 4월 19일 12시 1분 기준, 장중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11조 9,1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6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장 주식수는 6억 3,830만 8,033 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46.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1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24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8배, 111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만 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45억 원, 8694억 원, 110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384억 원, 6458억 원,
마이너스 4,532억 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8번지 66%이고 유보율은 89.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